우리 모두는 이민자입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이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오래전에 조용필 씨가 부른 꿈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마치 이민 온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래된 영상이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조용필 씨만 보려고 하지 말고 가사를 좀 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도시를 찾아봤는데, 그 험한 길을 꿈꾸며 찾아봤는데, 실상은 빌딩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좁은 골목이 자기 것이며, 거기서 추운 찬바람을 맞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서 왔던 사람들은 여기가 아닌가 봐 하면서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홀로 남아서 그 골목길에서 추운 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바로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이 뉴욕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꿈을 쫓아왔다가 쓰러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상처의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곳에 꽉 차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날의 눈을 뜨는 그런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마음에 근심을 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심이 뭔데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염려로, 두려움으로 떨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 있으면 주저앉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사실은 많은 근심의 내용들은 현재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뒤 또 먼 미래 것인데
대부분이 그것이 현실이 안 될 것에 대해서 공연히 걱정하는 것이에요. 아니, 8살 난 아이가 내가 장가 가서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근심이라는 게 그런 격이래요. 현실하고는 가까이 있지도 않은 그것을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현실의 일들을 잘 못해요. 아, 현실도 얼마나 일들이 많은데 근심을 가지고 와서 80%는 안 잡아먹고 있으니 그 시간을 제대로 현실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대신 어떤 삶을 살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심 대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 아, 내가 돈만 벌면 근심 걱정 없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나에게 머리를 조아릴 거야. 아, 내가 어떤 업적을 쌓고 성공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염려 근심 없지. 건강하기만 하면 될 거야. 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 저 교주만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 둥지에 있는 그런 그 작은 새들이 오직 자기 어미 새만 기다려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지, 믿음이 큰지, 믿음이 없는지. 우리 그냥 믿음 생활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 믿읍시다. 아멘. 크게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오직 주님만 믿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거기는 갈 곳이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이제 너희가 그곳에 함께 거할 터인데 너희들의 거처를 다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 집,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의 아버지 집인데 하나님이 계신 건 맞고 예수님이 들어간 것은 맞는데 내가 거기로 영접함을 받아? 여러분,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어떤 한 자매가 자꾸 흔들리는 것이에요. 왜 흔들리냐면, 내가 누구지? 난 아직 덜 된 것 같아. 사람들이 말해. 너 한심하다고. 집에서도 말해요. 이 못나나, 항상 너는 근심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만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너무 한심하고, 다른 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 좋은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거 알고 싶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매가 물었습니다. 드디어 그 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한단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내 사랑 속에서 너는 편히 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도 얻을 수 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내게 속해 있다. 나는 너를 알고 너를 선택한 아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사랑이 주는 화평과 기쁨 가운데서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유함과 당당함을 누리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딸을 향한 그 관점과 시각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나는 영원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네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사랑했다. 네가 자라는 동안에 너는 나를 의식하지 못했지.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나만큼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버렸다. 나는 너의 아바 아버지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거처를 준비하고 있단다.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내 자녀답게 살아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존재인 것입니다. 그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못 가요. 못 간다고요. 아버지 집에 못 간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못 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 도마의 대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며,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용필 씨 노래를 잠시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뿔뿔이 자기의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살 데가 아니다. 여기가 낙원이 아니다. 여기 와서 내가 괜히 생고생했네. 그러면서 툴툴 털고 다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지금 저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에 있는 건지, 여기가 숲인지 늪인지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길 대주시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휴가를 맞게 되면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휴가를 맞게 되면 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가게 되면은 이 호텔 같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개인집을 가요. 근데 개인집을 찾는 것은 제가 못해요. 그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집을 찾고 또 사진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또 계약도 하고 하는 모든 일이 저는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냥 아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기가 거기라 그러면 거긴 줄 알고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휴가 때였어요. 아들이요 막 얘기, 아빠 놀랄 겁니다. 뭘 놀래? 이번에 예약한 집 놀랄 겁니다. 아주 좋은 동네예요. 좀 멀긴 하지만 거기 가서 이제 이 휴가를 아빠가 참 기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빠 타세요. 두 시간 갑니다. 드디어 집이 다 와가고 있습니다. 아빠 여기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내려서 들어가는 그 시간, 짜자자잔, 하여튼 그런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쫙 여는데요, 아 이게 뭔가 속았어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왜 왔나. 너무너무 사진과는 실상은 다른 거예요. 아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한숨만 쉬는 거예요. 아, 밥 먹자. 아, 잠을 현관에서 잤어요. 현관에서요. 저하고 둘째 아들 현관에서. 그렇게 룸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2박 3일이에요. 거기서 계속 한 달 동안 막 살라고 그러면 괴로워요. 돈 주고 살라도 괴로워요. 영원히 살라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옥은요 말도 못하게 무서운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 빠져나올 수도 없는 곳. 그런데 그 아들이 또 다른 휴가 때 소개한 집이 있어요. 가는데 거기는 정말 놀라워요. 정말 거기는요, 아, 그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다쳤더라고요. 기부싸고 이렇게 힘들 때 얼마나 밝은지. 주인 있으면 귀찮은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들이 따뜻한 여러 가지 빵, 음식을 계속 공급해 주고요. 그런 의무가 없는데도 아주 신선한 음식, 우유 계속 공급해 주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간식도 계속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자기들 다 비켜주고요. 깨끗하고 좋은 그런 시설을 누리게 하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 가끔 나타나서 자기 아픈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고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따라 천국 가면 기대 이상의 놀라운 집,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렌트비나 모게지예요. 거기는 렌트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게지 안 물어도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안 써도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오바마 케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대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긴 아픈 일이 없고 보험이 필요 없어. 할렐루야. 아, 우리가 여기서 음식 제대로 먹으려면 요즘 100불 가지고 이제 뭐 식구 선호 먹으면요 뭐 금방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 이상 되는 음식도 너무 많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달달이 철철이 나는 음식이 다 프리 프리 공짜예요. 공짜. 천군 천사의 서빙을 맡아도 팁 안 줘도 돼요. 놀랍죠? 도둑도 없으니까요 CCTV 안 달아도 되고요 경비원 하여 안 해도 됩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무기, 칼 준비하거나 갈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죽음이 없으니까 통곡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거기에는 성자가 계십니다. 근데 그 성자가 상처가 있어요. 그 손에 상처가 있어요. 가끔 들려주는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령님도 계시고 즐거운 천국 잔치가 있으며 온 열방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고요. 거기에는 용서받은 자, 회복된 자, 치유받은 자, 구원받은 자, 모두 은혜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어울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희락도 넘치고 의도 넘치고 평강도 넘치는 곳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는 그 우리의 형제 마청님 되시는 예수님, 길 되시는 예수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서 그분 앞에 일어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기만 하면 약속대로 활짝 문을 여시고 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품어주시는 그곳입니다. 우리 잠깐 연극을 보겠습니다. You calm the storm.
조용필 씨의 꿈 그 노래를 보면서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가지셨습니까? 연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는 단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라, 오라, 내가 무엇을 했든지 오라. 낙심한 자, 실패한 자, 좌절의 사람, 상처의 사람, 이런 것이 없어도 오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씻김받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시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